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시즌 1라운드 경기입니다. 웅진스타스와 그리고 이스트로의 대결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이승환 유병준 해설이고 진행인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프로리그 데이고 오늘 네. 또 유병준 해설의 생일날 아닙니까? 오늘 멋진 경기가 이곳 MBC 게임 룩스 히어로 센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웅진스타즈와 그리고 이스트로 최근 경기에서 아쉽게도 정말 1패씩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펼칩니다. 오늘 엔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명훈 신상우 선수 1세트 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2세트 경기는 각 팀을 대표하는 신인 선수들이 활약을 합니다. 예, 네. 두 팀 모두 다 지금 현재 1패씩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1승이 필요한 그런 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잡기 위해서 나와야 할 선수들은 다 나왔죠. 네. 뭐 김명훈 선수, 윤용태 선수, 그리고 이스트로에는 뭐 신성호 선수, 신희승 선수, 신대근 선수의 이호준 선수까지 확실히 1승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엔트리상에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뭐 주축 선수는 뭐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 2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차기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양 팀의 미래가 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스토브리그 기간에 신인 선수 육성하느라고 정말 구슬땀을 흘렸는데 그 결과를 오늘 경기에서 한번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호준 선수와 정종현 선수, 이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가지고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곳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베일에 가려진 두 명의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네. 김명훈, 김승현, 윤용태 선수는 웅진스타스의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스트로의 신상호, 신희승, 신대근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참여를 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자, 웅진스타즈의 선수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웅진스타즈로 이제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이제 처음 맞이하는 0809 시즌 프로리그인데요. 처음에 나왔던 경기에서는 패배만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웅진스타즈도 1승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패배를 또 쌓다 보면은 중간에 뭐 기가 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승이 필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입니다. 네. 최근에는 위웨이드 폭스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했죠. 네. 지난 시즌에 11위로 마무리를 지었던 웅진스타즈, 이제는 이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시즌 초반부터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스트로. 네, 이스트로는 지난 시즌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어떤 팀보다도 1승이 가장 절실한 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KTF를 상대로 아쉽게 네. 3대2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그런 접전부터 패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아쉬운 패배를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오늘 경기 이겨내고 연패를 끌어내는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네. 오늘 신상우, 이호준, 신희승, 신대현 선수가 추격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웅진스타즈 상대로 승리를 따내면은 지금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실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김현진 감독의 모습 보이고 있죠. 네, 새롭게 김현진 감독 하에 팀을 재정비했는데 네. 정비한 만큼 뭔가 좀 체계적인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봐야 되겠죠. 네, 젊은 팀의 면모를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네. 자, 오늘 세트 경기 추격하는 김명훈 선수고요. 자, 저그 라인업을 책임지고 있죠. 예, 김준영 이적 이후 웅진의 가장 좋은 저그 카드 중 한 명, 예, 이 김명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첫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둬준 이 김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에서도 승리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신도열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뒀죠. 네. 네, 프로토스전 성적은 4승 4패로 조금 더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김명훈 선수는 충분히 재능을 가진 선수이니만큼 이번 시즌을 통해서 확실한 웅진의 저그 에이스 카드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데스티네이션에서 신도열 선수 꺾고 별 1개를 획득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1승 딱 지금 별 1개 완벽하게 찍는 거예요. 그렇죠. 팀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피트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상대는 신상우 선수입니다. 웅진스타즈의 김명우 선수가 오늘 먼저 첫 번째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두 번째 경기 신인 정종현 선수가 추격하거든요. 네. 먼저 기틀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분위기 몰아가서 오늘 경기 3대5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상우 선수. 네, 정우전입니다. 네, 최근에 신상우 선수가 이영호 선수에게 에이스 결정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거든요. 신상우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정말 좋지가 않아요. 페란전이 뭐 10연패고 뭐 프로토스전은 7연패 정말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지금 정우전이 2008년 공식전에서 한 4
4승 2패에 괜찮은 성적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그전 아니겠습니까? 페란 프로토스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그전에서 1승 거두면서 신상훈 선수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최근에 테란전에서 계속해서 연패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저그전이거든요. 저그전 자신감 있어요. 5할 때 승률을 계속해 보여주는 신상훈 선수입니다. 네. 오늘 선봉장으로 나온 신상훈 선수. 오늘 경기에서 김명우 선수만 잡아주면 분위기 이스트로 쪽으로 완벽하게 쏠리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세트 경기 신인 이호준 선수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훈 선수가 확실하게 기초 공사를 잘 끝내야 돼요. 네, 그 이스트의 오상태 코치도 오늘 1세트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1세트에서 승리를 가볍게 쟁취하면 2세트, 3세트, 3대0까지도 네. 네, 바라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웅진 스타즈와 이스트로 두 팀 다 경기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네. 오늘 경기 승리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1세트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매 선수 전부 다 게임상에 들어왔고요. 시작사에 나오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갑니다. 시작 전에 양팀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 3대0 아니면 3대1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1세트 경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는 첫 경기죠. 김명우 선수 지금 현재 웅진스타즈의 저그라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50% 미만의 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안 좋은 승률부터 좀 끊어줘야 됩니다. 확실한 저그 에이스로 성장을 해야 되고요. 신상우 선수 지난 시즌의 기록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이번 시즌 새로운 기록을 써보는 거예요. 1세트 경기 데스티네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에 신상우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죠. 신상우 선수는 주황색 그리고 5시에 빨간색 저그 김명우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경기는 바로 어제 있었던 도재욱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경기가 있었죠. 네. 예, 결국 이재동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르카포즈 팀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뭐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에게 그 피해를 주고 또 아칸을 강제한 이후에 다수의 히드라로 상대방의 병력이라든가 추가 확장을 차분하게 끊어내는 이런 능력이 발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명우 선수도 아마 그 경기를 참고하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상호 선수는 그 경기를 봤을 때 조금 심시티에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탈리스크가 가는 그 공중 경로를 완벽하게 건물을 막혔기 때문에 무탈리스크가 정말 많은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좀 오늘은 건물 짓는 데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렇죠. 신상호 선수 이스트로의 주축 프로토스로 활동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네. 아직까지 강력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저그전은 이번 시즌 그 공식전을 놓고 봤을 때 저그전 6경기 4승 2패로 뭐 호성적입니다만은 다른 프로토스전이나 테란전이 0승 7패 0승 5패라는 아주 그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그나마 저그전은 조금 괜찮아요. 네. 저그전은 올해 4승 2패 딱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 그렇게 네. 경기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 이스트로가 최하위를 기록했던 가장 큰 원인도 뭐 신상우 선수와 신희승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확실하게 뭐 1승씩 쌓아줬으면 뭐 적어도 중위권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못해줬기 때문에 예, 감독들이나 코칭 스태프 네. 쪽에서는 이 선수들에게 바라는 점이 매우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측 범위를 아주 벗어나는 그런 승률이었죠. 0승 5패, 0승 7패 뭐 이런 식의 성적은 말이죠. 네. 네, 스포닝을 좀 빨리 지어서 네. 일단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지금. 게다가 그렇죠. 이제 가스까지 지었고 스피드업까지 누를 수 있는 자원을 지금 채취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공격적이에요. 네. 오버 수원하고 있죠. 네, 오버로드 뽑은 이후에 스포닝풀 그리고 이스트레터 동시에 건설하면서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저그린 발업까지만 누른 다음에 확장 플레이를 할 김명훈 선수의 체제인 것 같습니다. 네. 캐논 네. 하나까지 더불어 소환을 합니다. 네. 보고 있어요, 김명훈 선수. 심시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눈으로 쓱 보고 갔고 게다가 스피드업까지 누를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프로브가 입구 쪽도 지금 든든히 막아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글링 나왔죠. 상대방의 위치는 금방 알 수 있으나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글링은 바로 달리는 것보다 네, 프로브를 잡아주는 그런 선택이 나을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빼주고 있습니다. 신상우 선수. 볼 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앞마당 네. 가져가고 있는 김명훈.
중요해요. 첫 예. 프로브 역할이. 그렇죠.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서 상대방의 테크나 체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 잡지 못했고요. 자, 신상호 선수 지금 바로 뵙고요. 앞마당에 넥서스를 소환해서 돌리기 직전이에요. 정찰을 최대한 안 당하기 위해서 김명호 선수가 또 발업을 눌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또 하나 해처리 준비하고 있는 김명호 선수죠. 네. 지금 현재 신상우 선수의 체제를 확인하고 네. 해처리 하나 더 늘렸어요. 프로브가 본질에 살아 있었더라면은 이 정도 딱 해처리 주기를 봤을 때 분명히 다른 지역에 해처리가 있다는 것까지 분명히 파악할 예. 수 있었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명호 선수가 빨리 저글링 프로브를 잡아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네랄 필드 뒤쪽으로 저글링 갖다 놓고 있는 김명호 선수입니다. 예, 캐논이 그러니까 만약에 미네랄 가장 오른쪽 끝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브가 있으면은 가서 예. 뭐 강제적으로라도 잡아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프로브가 많이 붙지 않았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지금 활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자원마다 해처리를 다 폈죠 지금. 네, 확장 지역에 해처리를 펼치고 레어 태그까지 찍고 있는 김명호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상호 선수가 프로브로 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저그 플레이, 저그 선수들이 플레이를 많이 펼쳐주거든요. 네, 그런 것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상대방이 스포닝이 빠르든 스피드업이 됐든 간에, 에, 지금은, 넥서스가 먼저 간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라도 좀 타격을 줄 필요가 있겠죠. 깰 수 있겠는데요. 예. 자, 현재 계속해서 김명호 선수입니다. 빈틈은 잘 파고들고, 들었어요. 네. 한기가 계속해 때려지고. 네. 두 번째 깨쓰기 지금 패치가 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테크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네. 생길 건 당연한 거고요. 드라군이 나왔는데요. 아래쪽으로 병력빼고 있는 김명호 선수. 네. 결국 당황하지 않고 신상호 선수도 지금은 생각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김명호 선수가 스포닝을 빨리 지었고 저글링에 스피드업을 했습니다만은 뭐 자신은 그것 때문에 뭐 넥서스가 늦은 것도 아니고 캐논 두 개 정도 뭐 건설 캐논을 두 개 건설했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타격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테크가 뭐 늦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고 말이죠. 프로브가 잡혔다거나 이런 손해도 없고 그래서 예, 신상우 선수가 중반 이후에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힘을 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게이트와 네. 아둔 올리고 있는 신상우 선수 네. 해처리 하나 더 늘려요. 김명호 선수는요. 시뮬레이터도 지켜냈고요. 지금 커세어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태크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앞마당 넥서스 소환한 이후에 자, 태크까지 올리고 있는 신상우 선수입니다.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있는 김명호 선수. 찔러보는 타이밍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예. 지금 해처리 하나 더 늘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론을 확충했으면 그런 시점인데 또 저글링을 뽑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김명호 선수를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 네. 괜찮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많은 병력은 아니에요. 자, 오버로드 견제하면서 지상균이 아래쪽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히드라 리스크 덴이 없다라는 사실까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신상호 선수가 파악을 했거든요. 예. 확장기 쪽으로 세 개 딜러과 한 개 드라군이 나왔는데요. 저글링 생산에서 막아내고 있는 김명호 선수입니다. 한번 흔들어주고 있는 신상호. 아, 여기 공격 수비 드론 병력 잡아먹고 성큼까지 파괴합니다. 네. 이게 결국 뭐 수비는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한번 압박을 통해서 지금 그 오버로드도 두 기 잡았고요. 네. 예, 게다가 성큰 콜로니 짓던 것도 파괴했고 오버로드를 다 걷었기 때문에 이쪽에 다크가 들어가면은 또 그 이것을 예, 막느라고 또 손이 한번 더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벌어줬습니다. 무탈 예. 리스크 피해를 안 당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벌었는데 예. 다크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시간 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피해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다크가 두 기예요. 머리 위에는 또 커서가 있죠. 예. 병력이 구석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가장 구석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그 멀티 쪽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김명호 선수는 아 여기 해처리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 덴을 건설하면서 히드라 몇 기를 생산하고 커세어나 다크 템플러를 방어한 이후에 무탈로 넘어가는 이런 체제가 보통인데 히드라리스크 덴 체제를 생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그 중간 단계를 좀 버텼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못 버텼습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뭐 하이템플러가 준비가 돼도 되겠습니다만은 아칸만 한 두 기 만들어서 질러 스피드업 됐을 때 딱 치고 내려오면은 그거 막기도 되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 해처리가 이게
이걸 지키고 싶은데 오버로드가 지금 없으니까 네. 계속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자 HP 자 이제 깨져요. 깨집니다. 이건 깨집니다. 아, 지금 때려도 아 파괴됐네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 김병훈 선수 깨졌고 그리고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약간 늦은 것 같, 바로 레어가 완성된 타이밍에 찍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피드업을 예. 피해를 좀 많이 봤죠. 해처럼 예.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자 아칸이 두 기가 완성이 됐고 지금 당장 나올 세 기까지 이거는 질럿만 찍어가지고 스피드업만 완료가 돼도 본진 쪽까지 들어갑니까? 야 이거 본진의 그 프로토스 본진의 캐논도 필요 없겠는데요 이렇게 예. 아 여기서 또 피해를 봅니다. 신상 선수 계속해서 견제 공격 성공하고 있어요. 이것도 뼈 아프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하이어드 이러면은 김명훈 선수의 중심 체제인 무탈리스크로 신상호 선수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완벽하게 열렸어요. 아 너무 지금 경기가 허술하게 예. 예. 뚫려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신상호선 완전히 신상호 선수 페이스라서 지금 아칸 대동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추가 멀티 공사를 해도 저거가 뮤탈리스크로 사실 막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상병력 위주로 병력 생산을 하고 있는 신상호 선수입니다. 네. 딱 요 정도 병력인데 되게 무섭죠. 공일업까지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김병호 선수의 주력 병력은 뮤탈리스크예요. 네, 어차피 이 병력이 바깥쪽으로 내려가서 멀티 쪽으로 가면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치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아칸 내기. 퍼세어도 있고요. 네. 이 뮤탈리스크 가서 피해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방어타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컨드 들어옵니다. 공격력만큼은 정말 강력해요. 신상호 선수 오버로드까지 이거 김영훈 선수가 준비해온 경기 중에 가장 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스포닝풀을 빨리 짓고 스피드업까지 했습니다만은 결국 상대방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해처리를 여기까지 쓰는 것은 좋았습니다만은 처음 압박에 너무 심각하게 당하면서 오버로드 많이 잡히고 닥테블로 중기에 해처리가 날아가는 이런 순간을 지금 겪다 보니까 해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기 못 지킬 것 같아. 김명호 선수 괜히 이쪽에다 부탁 쓰지 말고 차라리 신상호 선수의 추가 멀티 쪽을 끌어주고 나서 월코로 넘어가는 뭐 이런 선택이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야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시상면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 사이 2시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는 신상호 선수고요. 어떤 선택을 해도 지금은 신상호 선수에게 밀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뒤쪽 미네랄 뚫린 대로 들어왔고요. 병력이 네 그냥 앞으로도 쭉 들어오는데요. 네. 신상호 선수 거침없습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1-4 경기 신상호 선수가 김명호 선수 상대로 해서 1승을 거뒀습니다. 예. 초반 전체 성공 이후에 지상 경력으로 완벽하게 몰아쳤어요. 예, 확실히 김명호 선수가 기복이 너무 심하네요. 잘할 때는 정말 잘하는데 오늘같이 허술하게 무너질 때는 이렇게 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명호 선수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김명호 선수와 같이 기대받는 그 기대주가 이렇게 무력하게 패배하게 되면은 팀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 패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트가 그만큼 경험이 적은 정종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좀 경험이 있다 했던 그런 김명호 선수가 이 정도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정종현 선수는 그만큼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쉽네요. 예. 네. 1세트 경기 지금 2세트 경기 신우 선수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세트 경기를 따내야 됐거든요. 네. 아쉽게도 김명호 선수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신상호 선수 1승을 딱 해주니까 또 이호준 선수가 하고 싶은 플레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호준 선수는 더욱더 힘을 받게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죠. 네, 이스트로와 우진 스타즈의 1세트 경기 먼저 이스트로의 신상호 선수가 1승을 따냈습니다. 네, 앞마당 돌린 이후에 세계 질럿과 함께 드럭을 가지고 건조 공격을 떠났어요. 네. 8시 쪽으로. 네. 지금이나 성공 콜로니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네. 너무 늦었어요. 네, 일단 초반에 가난하게 이제 출발을 해서 공격적인 체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해처리에서 드론을 뽑는 시간이 평소 좀 일반적으로 출발했을 때보다 좀 길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을 이렇게 이제 질럿들이 찌르고 들어오는 건데 오버로드도 많이 잡혔고 그리고 이제 이 질럿들이 오래 살아남으면서 여기에 성큰까지 깨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성큰이 깨지지 않았으면은 다크에게 그렇게 무력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스파이어가 매우 느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히드라이스 기대는 건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홈코플로니 미리 하나 건설했으면 여기 깔끔하게 막고, 이 커세어 스쿨지로 또 방어해내고, 무탈리스크로 견제해주면서 이쪽에 또 멀티. 예. 이런 게 머릿속에 정립이 딱 돼 있었는데, 그 전에 그냥 멀티 하나가 날아가면서, 예, 아주 안타까운 순간을 연출을 하게 네. 되죠. 네. 1차 견제에서 생각보다 큰 피해를 받은 김명훈 선수였고요. 예. 계속해서 2차 공격이 이어졌죠. 여기 성크 하나가 딱 깨지고 오버로드가 좀 하나가 더 잡힌 것이 결국 타격이 된 겁니다. 네. 네. 아, 어쩔 수 없이 이쪽 피지는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앞마당에 가스를 빨리 먹고 커세어를 평소보다 하나나 두 개 정도 지금 더 많이 쓴 것이 결국 신상훈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됐고 네. 김명훈 선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예, 그런 그 상황으로 발전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오버로드가 다 지켰는데 계속해서 라바를 공격해가지고 오버로드 생산이 안 되게 만들어줬고요. 네, 계속 인구수는 빨간색이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있는 스콜지도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네. 좀 요격을 못해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이 커서를 끊어주고 다크를 제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예, 이렇게 오버로드로 계속 이렇게 변태하고 있는 라바를 지속적으로 또 저렇게 썰어주고 침착하게 해처리까지 날려버리는 이런 그 성과 신성호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또 성과였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한 순간에 무너진 듯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만큼 네. 신성호 선수가 아주 상대방의 약점을 잘 물고 늘어졌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공격 타이밍도 못 잡았어요. 네. 뭐 공격 한번 해보지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죠. 네. 그 할수가 그렇죠. 들어가서 본진을 구경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경기라서 아 되게 좀 심적으로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이스트로의 신상호 선수 이번 시즌에 1승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경기 잘 풀어나갔거든요. 이스트로의 이호준 선수 2세트 경기에 추격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